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폼 엘리멘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제 이 제품이 이전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도 잘 나왔다는 평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구매했던 미라지 제품도 제 기준에는 되게 마피급으로 잘 나와줬던 것 같은 그런 제품을 내준 회사인데, 비스트워즈 라인도 가끔씩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출시된 비스트워즈로는 뭐 블랙 아라크니아, 그 다음에 레트랩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레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션 그 털 표현의 질감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소장하고 있고, 블랙 아라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피스로 정말 잘 나와줬죠. 그래서 블랙 아라크니아와 레트랩은 패스를 했는데, 이제 스콜포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피로도 나오질 않았고, 이전에 국판 완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트랜스폼 엘레멘트 TMM03 스콜포녹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까지 약 10.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피스급이랑 두개는 조금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싶은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6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10.5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 조그만 친구가 이제 거의 70g 가까이 나가기는 힘든데, 일단 그 이유가 바로 합금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스쿨포녹의 얼굴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의 킹덤에서 스쿨포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비스트워즈의 스쿨포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징그러운 비스트 모드도 아니고, 그렇게 막 짜리몽땅하고 허리가 짧아 보이는 듯한 스콜포녹도 기억 속에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 큰 이유기도 합니다. 가슴 부품은 이렇게 힌지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 이렇게 힌지가 많이 보입니다. 얼굴은 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팔 같은 경우에도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집게를 열어주면 이렇게 미사일이 나와요. 조금 아쉬운 거는 미사일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동봉된 이렇게 정찰용 벌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표현이나 이런 거는 잘해줬어요.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은 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 조인트를 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에 조금 들어가서 껴지게 해주면 좋은데, 조인트 구멍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너무 짧지 않게 그냥 로봇 비율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무릎에서부터 여기 발목까지 일단 외장 아예 그냥 통 다이캐스트예요.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좀 유광으로 빛나는 이 부분이 또 합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갈꼬리가 뒤로 전개되어 있는 이런 조형에서 자립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놔둬도 이렇게 자립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막 뒤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하체에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정갈 꼬리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스컬포너 이제 비스트 모드 시에 다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데 덕트 표현 같은 거는 이 조그만 제품에 잘 해줬습니다. 이 제품이 40,0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합금까지 넣어줬고, 이 정도의 조형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크기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반대쪽 집게도 이렇게 펴주면은 안쪽에 미사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이렇게 볼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숙여줄 수 있고, 위를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만 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지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한번 접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팔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는 최대한 벌려주면 이렇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드럽지도 않고 많이 뭐 뻑뻑하지도 않은 그냥 쏘쏘한 관절을 가지고 있고 어깨는 이렇게 또 뒤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관절이 없어요. 회전관절이 없는 대신에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안쪽에서 힌지가 나와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이게 밑에가 합금이다 보니까 묵직함이 조금 느껴져서 좋아요. 이 정도 크기의 제네레이션 사이즈 이 정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조금 묵직함.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고관절 안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이 정도로 접어집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또 꺾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앞쪽에서도 이렇게 좀 접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발바닥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접지력은 진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자세는 거의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발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네레이션 레트랩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레트랩도 상당히 작은 편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스콜포너. 이제 크기 고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가 한 여기까지만 왔어도 조금 더 멋있고 디테일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트랜스폼 엘레멘트라는 회사가 이상하게 비스트워즈는 되게 조그맣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마 마스터피스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은 패스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크기의 스컬포노. 근데 스컬포노기 사실 지금 대체제가 없어요. 마피로 나와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폼 엘레멘트 MM03 스콜포노의 변신 영상입니다. 작은 크기에 맞게끔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포로 갈아준 상태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어깨를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슴 쪽에 있는 조인트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위로 들어주면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갈 꼬리 부품을 이 보라색 부품에서 떼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정갈 헤드를 빼주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끝까지 밀착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렇게 뻗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품을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쭉쭉, 바깥쪽으로 쭉쭉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리 힌지를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딱 빼준 다음에 이 꼬리를 끝까지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안쪽에 저렇게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이 금색 도색된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고 고관절만 이용해서 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되게끔 해주고 입쪽 안쪽에 보면은 이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발바닥에 나 있는 구멍을 꾹 껴주면 되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엄청 뻑뻑해서 도저히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갈아준 상태고요. 갈아줬는데도 뻑뻑하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딸깍딸깍 껴주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돌려서 앞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각도를 맞춰준 다음에 다리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뻗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리로 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리는 그냥 바닥에 닿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고 더 앞쪽으로 뻗어주고요. 여기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들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뻑뻑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지 않게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정갈 꼬리는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트랜스폼 엘레멘트 MM03 스쿨포너에게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앞에 조인트 좀만 빡빡한 거 빼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곳이나 뭐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요. 변신을 하다 만 듯한 그런 구조긴 해요. 딱 변신했을 때 들어맞는 그런 조인트들이 여기랑 그리고 여기 앞쪽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서 보시면은 야 이게 제가 알던 스컬포너의 비스트 모드입니다. 이번에 나올 킹덤 스컬포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무슨 외계 생명체 마냥. 근데 저는 비스트워즈를 좋아했고 비스트워즈를 재밌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얼굴을 가진 스컬포너 조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광 도색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발바닥이 이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형을 해준 것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이 조그만 크기에서. 그 다음에 뭐 집게 표현도 안쪽에 미사일은 안 나가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 잘 해줬고요. 정갈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배면 부위로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닿을 수만 있게끔 해서 원하는 방향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갈 꼬리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고 뒷면에서도 뭐 어디 로봇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팔이 그대로 집게가 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뭐 더 디테일하게 정갈 집게가 나올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배면 부위도 이렇게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요가하는 자세처럼 좀 아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면 부위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되게 정갈스럽게 비스트워즈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사실 이런 스컬포너기 갖고 싶으셨을 거예요. 킹덤 스컬포너기 아니라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정갈스럽게 잘 나오기도 했고요. 뭐 관절이 사실 이렇게 핀 관절이나 힌지 구조는 나중에 낙지가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니쉬나 순접 살짝 흘려 넣어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비스트워즈의 스컬포너처럼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고요. 하체에 집중된 그런 합금들 저는 합금성 여자이기 때문에 합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폼 엘레멘트 MM03 스컬포너의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